여기는 미니 채널 미닝이에요. 오늘은요, 제가 또 한바탕 이렇게 왕창 가지고 온 여름 패션아웃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렇게 많이 샀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개수를 세보니까 총 25가지지 뭐예요? 사실상 막 키링 이런 것까지 따지면은 27가지 정도 되는데, 어쨌든 뭐 상의부터 하의, 원피스, 신발, 가방, 액세서리까지 가득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출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여름이니만큼 아우터는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번 여름 내내 비가 진짜 진짜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장마 기간 때 입으면 너무나 좋을 아우터입니다. 파르티멘토의 이런 후디 자켓이고요. 너무나도 얇아요. 안에 입은 옷이 이렇게 훤히 비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도 입기에 부담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되게 부드러운 소재라서 안에 막 이렇게 나시 같은 거 입고 이 친구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살에 닿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잠깐만요, 선생님들. 제가 옷을 자꾸 여기 드니까 마이크를 좀 위치를 바꿉시다. 여기로 조금. 그리고 여러분, 이 친구의 디테일이 뭐냐면 여기저기 셔링이 잡혀 있어요. 깨 부분에도 셔링이 잡혀 있고 뒤쪽 부분에도 셔링이 쫙 잡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조금 주름 가져 있는 그런 느낌에다가 소재 자체의 특성이 또 이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구기더라도 구김 가는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접었을 때 부피도 작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휘뚜루마뚜루 편하게 입기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소매 부분이랑 밑단 부분에 스트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느낌대로 이렇게 조여가지고 착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핏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여유 있는 오버핏이라서 입었을 때 되게 귀여운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얘가 모자가 달려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챙이 달려있어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뭔가 갑자기 이걸 입고 있는데 비가 온다 했을 때이 후드를 뒤집어 쓰면은 얼굴에는 뭔가 비를 안 맞을 것 같고, 물론 맞겠지만은. 쌀쌀한 장마 룩으로 아주 찰떡 같은 템이 아닐까. 상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것은요, 레이브의 크롭 티셔츠인데요. 이 색감에 그냥 반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갈겨버렸던 친구예요. 솔직히 이 상큼한 핑크 컬러만으로도 되게 포인트가 딱될수 있는 친구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이 프린팅도 너무 귀여워요. 그죠? 그리고 목이랑 소매 부분에 보면은 요런 걸 약간 나그랑 느낌의 티셔츠라고 하죠. 여기에 오버로크가 바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나그랑식으로 된 라인이 사선으로 들어간 거? 딱 입었을 때 어깨가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좁이이신 분들은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되는 옷이라는 거. 그리고 얘가 전체적으로 티셔츠가 막딱 달라붙는 핏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 여유가 있는 핏이잖아요. 근데 크롭 기장이 확실하게 탁 크롭으로 돼 있는 친구예요. 이렇게 살짝 여유 있는 핏인데 크롭 기장이 애매하게 크롭이어버리면 저한테는 좀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확실히 딱 짧아버리니까 허리 라인이 드러나면서 그런 부해 보일 수 있는 느낌이 커버가 되면서 예쁘더라고요. 진짜 여름에 입고 다니면 키치하면서도 진짜 귀엽고 포인트가 딱 되는 옷이죠. 요것도 색감 미쳤죠. 저는 진짜 이런 컬러감에 미쳐하는 거. 제 예전 패션하울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요즘 약간 꽂힌 컬러가 하늘색, 파란색 요런 거? 또 여기 파랑색 보이시죠? 이 반지들도 원래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패션하울 그 디테일 찍고 나서 이제 배송이 오는 바람에 이거는 추가를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색감에 반해버렸다. 쨍하고 청량한 이 하늘색.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옷 포인트가 요런 끈, 리본 너무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내가 사랑하는 크롭의 스퀘어 넥이라니. 이거는 내가 안살 이유가 없 되게 많이 파여있고 크롭도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안에 이너는 좀잘 입고 입어야겠더라고요. 스트랩이 있다 보니까 허리 부분에 이렇게 묶어주는 형식으로 된 거라서 이게 뭐라도 덧대어져 있으니까 짧은 게좀 보완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X자로 딱 해가지고 뒤에 리본 뿅 묶어주면은 포인트 되고 너무 귀여워요. 근데 얘가 좀 아쉬운 점은 촥 이렇게 되게 감기는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훨씬 더 예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허리 쪽이 이게 살짝 옷이 뜨더라고요. 스트랩을 이렇게 묶었을 때 살짝 우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친구 컬러감 더머 꽤 마음에 든다. 좀 힙한 느낌 내고 싶을 때딱 입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블라우스를 또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만족합니다. 진짜 러블리 그 자체에 레이스 크롭 블라우스예요. 뭐 넥 부분도 이렇게 프릴이 달려있고 소매 부분도 프릴이 달려있고 여기 밑단 부분도 레이스 프릴이 이렇게 달려있고 진짜 넘나 러블리하죠. 그리고 소매가 약간 이렇게 볼륨감 있게 잡혀져 있긴 한데 이 볼륨감이 너무 과하지 않아요. 더 여기저기 입기에 좋고요. 그리고 여기 목 부분에 끈이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리본을 딱 매면은 러블리함의 활용 점정을 찍는 거지. 그리고 저는 이 원단의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세로 레이스가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꽃 모양 레이스가 테이핑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도 너무 예쁘고요. 핏도 진짜 예뻐요. 약간 여유 있는 핏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핏되는 느낌도 아니고 딱 적당히 핏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부해 보이는 느낌도 없고 또 아까 말했듯이 세로 레이스 요거 덕분에 또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이게 보시면 살짝 비침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소재가 되게 탄탄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디테일도 그렇고 원단도 그렇고 좀 고급진 느낌이 있어요. 추천 드릴게요. 제가 또 완전히 한눈에 반해버린 그런 나시 블라우스 친구인데요. 어쩌다가 탁 발견을 했는데 너무 내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리뷰가 너무 없어요. 리뷰 이렇게 잘 보고 사는 편이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계속 이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구매를 했는데 진짜 잘 구매했잖아요. 요즘에 선생님들 아시죠? 이렇게 스트링 달려있는 느낌 유행인 거 뭔지 아시죠? 스트링이 달려있어서 이 스트링을 통해서 셔링이 쫙 잡히는 그런 나시 블라우스예요. 하면서도 러블리한 무드가 느껴지는 친구예요. 사이즈 조절 같은 경우도 이걸로 그냥 땡기고 풀고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고 그냥 이거 단독으로 나시로 입어도 예쁘고 안에 티 입고 비스트로 입어도 예쁘고 쨍한 노랑이 아니라 살짝 회기가 섞인 그런 색 빠진 노랑이라가지고 좀 입기에 부담이 덜하기는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흰기가 많이 타져있는 파스텔스러운 연노랑이었으면 더 예뻤겠다 싶기는 하더라고요. 이거 구매를 할 때 이게 살짝 부해 보이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입어보니까 허리 부분이나 이런 거를 스트링으로 딱 조여가지고 잡아줄 수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또 크롭 기장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도 되게 시원한 소재예요. 입었을 때 비침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주름이 잡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따로 다릴 필요 없는 거 뭔지 아시죠? 이런 거 진짜 편하잖아요. 근데 요게 끈 조절이 안 된다는 점, 요거 하나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친구였고요. 맨날 이렇게 떠들어 제끼다 보면은 입술색이 없어져요. 저 입술색 없는 거 아셨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다음은요, 셔츠 선생님인데요. 좀 티셔츠와 셔츠가 약간 섞인 듯한 그런 느낌의 셔츠입니다. 시원하면서도 약간 이런 거를 뭐라고 하나요? 스모크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주름 잡혀있는? 이런 주름지는 소재가 포인트가 그냥 되어버리는 셔츠예요. 약간 노란기가 도는 그런 예쁜 아이보리 컬러고요. 이게 소재 자체가 좀 습한기가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핏이 슬림하게 달라붙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크롭한 기장이긴 한데 막 배꼽이 보일 정도의 그런 부담스러운 크롭 기장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부담 없이 귀엽게 입기 좋은 스타일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약간 소재 때문에도 있고 어깨랑 여기 팔 부분은 이렇게 싹 달라붙는데 허리 부분은 달라붙지 않고 애매하게 살짝 떠있단 말이죠. 조금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건 또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아예 빼고 입기보다는 하의 안에 이렇게 넣어서 입으면 그런 점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입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냥 데일리하게 뭐 휘뚜루 마뚜루 뭐 직장인들도 좋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반팔 가디건인데요. 도톰하게 두께감이 있어 보이지만 여름에 되게 입기 좋은 좀 부클 소재 이런 거 있죠? 요런 걸로 되어 있는 시원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가벼운 반팔 가디건이고요. 완전 탄탄한 느낌의 소재는 아니고 살짝 핏이 여유도 있고요. 이 친구 어깨에 셔링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소매 부분은 살짝 이렇게 시보리가 잡혀 있는 무난하면서도 은은한 러블리한 무드도 느껴지고 핏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크롭 기장이긴 한데 이것도 별로 안 짧은 정도의 기장이어가지고 그냥 데일리하게 휘뚜루 마뚜루 이렇게 저렇게 입기에 좋은 스타일이에요. V넥이 좀 많이 파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유교걸이신 분들은 안에 탑을 좀 잘 받쳐 입으셔야 한다는 거. 저는 뭐 그렇게 유교걸이 아니라서
사실 요거는 안 넣으려다가 그냥 스리슬쩍 넣는 거예요. 이거 따로 뭐 제품샷도 제대로 안 찍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티랑 뒤에 나올 원피스랑 같이 입거든요.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추천하고 싶기도 해요. 기본 티로 딱 예쁜 스타일이에요. 소매랑 밑단에 이렇게 러플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포인트고요. 딱 달라붙는 스타일에다가 세로 골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날씬해 보여요. 제가 이거 입었을 때 언니가 되게 날씬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게 넥라인. 기본적인 넥라인도 저한테는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 목이 짧으니까. 근데 얘는 적당히 좀 파여 있어요. 많이 파여 있지 않고 소재도 시원하고 얇은 소재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대신에 비침은 완전히 있다는 거. 자, 다음은 원피스랑 스커트 보시겠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무엇이냐? 타자 선생님이 입으신 원피스다. 아, 저 카자 선생님이 입어서 산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 촬영해야 돼서 찾아보니까 이거 하얀색으로 입으셨더라고요. 이것도 레이브 브랜드 제품인데요. 제가 좀 레이브 브랜드를 좋아해요.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무난한 나시 원피스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 끈도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고 뒤를 이렇게 싹 돌려보면은 이 뒤에 끈이랑 이런 디테일들 포인트가 되는 친구랍니다.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고 제가 연출한 것처럼 비스트의 원피스처럼 입어도 예쁘고 핏이도 진짜 예쁘잖아요. 얘가 엄청 얇은 소재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되게 탄탄해가지고 핏이 A라인으로 탁 떨어지는 게 되게 예뻐요. 그리고 약간 겉에 느낌이 살짝 까끌한 여름에 입기 시원한 소재로 되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살짝 피부에 닿을 때 조금 약간 따갑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보통 원피스에 주머니 잘 없잖아요. 근데 얘는 양쪽에 주머니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주머니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어깨끈을 조절을 할 수도 있어서 기장감을 또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길이도 많이 짧지 않고 적당하게 미니미니한 스타일이어서 미니 원피스를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딱 편하게 입기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가 지금 품절이거든요. 재입고 되겠죠? 레이브 선생님들? 이것은 무엇이냐? 카리나 레이 서류님이 입었다는 원피스랍니다. 그래서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예뻐서 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예뻐요. 딱 봐도 진짜 하늘하늘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되게 시원하겠죠? 이렇게 가슴 쪽 윗부분에 프릴이 달려있고 밑단 부분에도 프릴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나시끈이 이렇게 리본으로 묶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완전히 러블리한 스타일이죠. 사실 근데 핑크색에다가 잔꽃무늬 들어간 것부터 완전히 러블리기는 합니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색감 어쩔 거야. 제가 또 웜톤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웜핑크여가지고 저한테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거예요. 여행 같은 거 갈 때 입어주면은 너무 사진 뒤집어지게 나오는 그런 스타일. 끈으로 묶는 게 저는 이런 게 조금 번거롭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서도 좀 길이 조절이 잘 된다는 면에서는 또 장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핏이 되게 예쁜 게 달라붙으면서도 아래쪽으로 갈수록 살짝 A라인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되게 날씬해 보이면서 몸매가 좋아 보인다니까. 부츠나 워커 이런 거 신어주면 좀 힙해 보이고 하늘하늘한 가디건 이런 거랑 입으면 청순한 뭐 그런 느낌도 나고. 맞아, 그리고 얘가 안감도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가지고 비침도 별로 없어서 좋았고요. 길이감도 아주 그냥 좋았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바로 입고 있는 이 원피스인데요. 위드아웃 썸머 원피스예요. 체적인 하트 패턴에 반해가지고 그냥 바로 구매 갈겨버렸던 친구인데 러블리한 미니 원피스예요. 이런 패턴이랑 원단 특성상 살짝 도톰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더운 느낌 전혀 아니고요. 약간 여유가 있고 이렇게 A라인으로 떨어지는 살짝 그런 베이비돌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핏의 느낌이다 보니까 통풍이 굉장히 잘 돼요. 길이감도 좀 짧은 편이고 입으면은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상세컷을 찍을 때는 이너를 안에 입고 찍어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옆쪽도 좀 많이 파인 느낌이고 등도 좀 많이 파인 느낌이 있어요. 끈 조절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되게 시원해 보이기는 하는데 좀 이렇게 숙이거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했을 때 좀 이너가 잘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이너를 그런 면에서 신경 써서 입어주시는 게 좋다. 안에 와이드 팬츠 이런 걸 입어서 연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또 이런 느낌 유행이잖아요. 이거 진짜 여행 갔을 때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아, 사라라라라라라 막 이러면서. 아, 그래서 원래 제가 부산 여행 갈 때 이 친구를 입으려고 했는데 쌀쌀한 날씨여가지고 이 친구를 못 입어서 너무나 아쉬웠잖아요. 지금 이게 이 컬러는 품절이고 블랙은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 쇼핑몰이 주기적으로 재입고를 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때 잘 맞춰가지고 구매하면 되고요. 아, 이것도 색감 미쳤다. 제가 또 좋아하는 레이브에서 구매한 치마입니다. 제가 상의 같은 경우는 브랜드 제품을 진짜 많이 사는 편인데 하의는 쇼핑몰을 좀 더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제가 상체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예쁘고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진짜 잘 샀어. 나 너무 만족해.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끈 포인트. 끈이 달려있어요. 모델분처럼 이렇게 X자로 연출을 해가지고 뒤에다가 리본 묶는 형식으로 해줬는데 앞에다가 리본을 이렇게 묶어줘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에 커팅이 살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배가 살짝 빼꼼 보인단 말이야. 이것도 좀 귀엽고 색감이 진짜 미쳤죠? 너무 예쁘죠? 칙칙함 없는 메로나. 그냥 메로나 색깔이잖아 이거. 아우 먹고 싶어라. 그리고 저는 이 소재가 진짜 반전이었어요. 얇으면서도 되게 탄탄한 소재예요. 바스락거리는 그런 나일론 소재 있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덧대가지고 탄탄하게 만든 듯한 그런 소재거든요. 구김도 진짜 잘 안 가고요. 위에 블라우스를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고 티셔츠를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기장도 저한테 딱 적당한 미니스커트의 기장? 아니 근데 여러분 그 노란색 옷이랑 이 스커트랑 매치를 해줬잖아요. 근데 제 남자친구가 그 사진을 보더니 옥수수냐고. 뭔가 반박할 수가 없었어. 진짜 옥수수 색감인 거야. 짜란 이런 데님 스커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니썸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자체 제작한 스커트예요. 리뷰가 제가 살 때는 없어가지고 조금 망설인 부분이 있었는데 완전 만족합니다. 진짜 잘 샀어. 기본 이런 중청 데님 스커트 찾으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해요. 부담스럽지 않은 깔끔한 커팅이 되어 있고요. 커리도 되게 잘 맞으면서 너무 펑퍼짐한 A라인도 아니고 적당한 A라인 점도 제 마음에 쏙 든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되게 좋았던 게 탄탄하면서도 약간 스판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미니 스커트지만 좀 편하게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하이 스타일이고요. 진짜 더 편한 게 안에 이렇게 속 속바지가 내장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센스 있게 청으로 되어 있어요. 또 이 속바지가 데님이지만 되게 얇은 데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덥거나 이런 느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전반적인 두께감은 엄청 얇은 스타일까지는 아니어서 봄, 가을 이렇게 입기에도 좋을 스타일이었어요. 진짜 저렴했는데 퀄리티가 그에 비해 너무 괜찮아가지고 자 이제 바지 보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니썸 했으니까 또 니썸에서 구매한 반바지. 제가 또 이번에 시원한 소재로 되어 있는 핀턱 화이트 반바지를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딱 드는 게 또 없는 거예요. 그런 바지들 중에 약간 핏이 너무 어벙해가지고 약간 옛날에 유행하는 호박바지 뭔지 아세요? 약간 그 핏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길이도 좀 적당한 그런 친구를 찾았단 말이죠. 바로 이 친구였다. 핏이 진짜 제가 딱 원하던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어벙하지는 않으면서 깔끔한 느낌. 얘가 여러분 얇으면서 가벼운 린넨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제 린넨 소재 생각하면은 되게 구김 잘 가고 막 훌렁훌렁 약간 이런 소재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탄탄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앞쪽에 핀턱이 살짝 이렇게 잡혀 있으면서 핏이 좀 깔끔하고 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기장감도 너무 짧지도 않고 적당하게 짧은 길이의 반바지. 데일리로 여기저기 입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화이트여가지고 살짝 비침은 있거든요. 그래서 스킨색의 속옷을 입기는 해줘야 합니다. 근데 얘가 구김이 좀 잘 가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이런 면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 면이 아니고서는 워낙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컬러도 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반바지. 이거 진짜 기본적인 데님 반바지인데 너무 하이웨스트인 건 또 싫고 너무 A라인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싫고 너무 또 길이가 짧은 것도 싫고 또 애매하게 약간 5부 정도로 되는 것도 싫고 이게 딱 내가 원하던 그 핏이었어. 약간 세미 하이웨스트로 되어 있고요. 너무 A라인으로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벙벙한 느낌 없이 날씬해 보이는 반바지입니다. 저한테는 Y존 부각도 없었고요. 소재도 되게 탄탄하면서도 부드러운 소재라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스판기가 막 있느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뻣뻣한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편하게 입기에 좋더라고요. 기본 딱 중청이라가지고 여기저기 매치하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기장감은 아까 니썸 바지보다는 짧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짧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옆부분에 택도 있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택이 달려있거든요. 이런 게 좀 포인트가 되면서도 약간 있어 보이는 느낌을 주잖아요. 저렴한데 또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모이어티 라인 바지를 사봤을 때 되게 만족스러웠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한번 구매를 해본 건데 또 만족을 했단다. 이번에는 긴 바지인데요. 와이드 팬츠예요. 되게 얇은 후드후드한 소재로 되어 있는 청바지예요. 제가 보통 와이드 팬츠를 구매를 하면은 길이가 길어가지고 수선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얘는 숏이랑 롱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사이즈도 XS부터 라지까지 또 다양해요. 컬러도 4가지나 있고 그래서 제가 숏으로 S로 딱 샀더니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와이드 팬츠 중에서 허리도 길이도 이렇게 잘 맞는 건 또 오랜만이어가지고 진짜 만족스럽더라고요. 핏도
막 너무 벙벙하지도 않고 적당히 여유가 있는 딱 예쁜 그런 와이드 팬츠라서. 근데 요거는 진청이라서 그런지 이염은 좀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주의해서 입어야 될 것 같고, 아마 연청이나 중청은 이런 점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연청을 또 구매를 했습니다. 아직 배송 안 왔는데요.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연청까지 사버렸다. 마지막 바지 선생님인데요. 요즘에 너무나도 또 유행하고 있는 카고 팬츠예요. 그래서 또 나 트민녀로서 이건 참을 수 없다. 또 마음에 드는 친구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카고 팬츠도 제가 마음에 드는 친구를 찾기 위해서 몇십 개의 쇼핑몰, 몇십 개의 브랜드를 봤어요. 근데 제가 그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픽한 게 이 친구인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보통 이렇게 편하게 입기 좋은 이런 카고 팬츠들 바스락거리는 그런 나일론 소재로 많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또 밴딩으로 된 형식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친구들과는 좀 차별점이 있어요. 되게 시원한 소재예요. 근데 바스락거리지 않고요. 면이랑 나일론이 섞인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이 소재에서 저는 이 옷의 딱 퀄리티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허리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단추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후리하고 너무 스포티한 느낌까지는 아니라서 편하게 입기에도 좋고 데일리로도 입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허리 사이즈 조절이 스트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오늘 되게 스트링 달리는 거 많이 나오죠. 사이즈 조절하기도 되게 편하고 스트링 자체가 너무 멋스럽지 않아요? 힙하잖아, 힙해. 이게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여름 카고 팬츠 치고는 가격대가 살짝 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만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 양쪽에 달려 있고요.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스트링이 달려 있어가지고 좀 더 조여서 조거 팬츠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친구예요. 핏도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너무 벙벙한 카고 팬츠는 좀 부해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얘가 딱 핏이 너무 예뻐.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길이가 너무 길어요. 이 스트링으로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저는 좀 줄여야 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조금 재정비를 하고 왔습니다. 자, 다음은 가방이랑 액세서리 보여드릴게요. 아, 요즘에 진짜 데일리로 줄기차게 메고 다니고 있는 친구예요. 제가 최근에 여행 갔을 때도 이 친구를 주구장창 메고 다녔었고요. 요즘 또 요런 스타일 유행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주머니 많이 달려있는 이런 가방. 이게 사이즈도 너무 작지도 않고 포켓이 일단 너무 많다 보니까 안쪽 주머니까지 주머니가 다섯 개거든요? 이게 소재도 좀 부드러운 소재여가지고 더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기도 해요. 저같이 멋은 부리고 싶은데 막 챙길 게 많은 보부상 선생님들한테 또 추천하는 친구예요. 원조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유광이긴 하거든요. 근데 부담스러울 정도의 광택감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제일 짧게 해놓고 다니는데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지는 이 느낌도 너무 예쁘고, 워낙 평소에 캐주얼한 스타일을 진짜 많이 입다 보니까 삐뚤어마뚤어 잘 메고 있습니다. 키링은 제가 따로 찍지는 알았는데 백투베이직 제품이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토끼입니다. 토끼 목에 목걸이도 하고 있어요. 좀 적당한 크기감의 키링을 원했는데 얘가 딱 귀엽게 들고 다니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곰돌이도 있는데 곰돌이도 진짜 귀여워요. 너무 또 비싸지 않아가지고 좋아요. 키링 요즘에 너무 비싸잖아. 다음은 또 키링 보여드린 김에 키링 달려있는 이 친구. 여러분들 이거 진짜 너무 귀엽잖아요? CN 하면은 진짜 시그니처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패딩백. 그게 이제 미니 사이즈로 나온 미니 패딩백인데요. 요즘에 진짜 트렌드인 실버 컬러로 되어 있는 친구예요. 디자인도 너무 귀여우면서 실버다 보니까 시원해 보이는 느낌 나죠? 이게 사이즈가 작기는 한데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것저것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부상 분들도 충분히 추천하고 싶은 그런 가방이고요. 가방 자체의 무게가 또 가벼워가지고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편하고요. 컬러 말고도 다른 컬러도 소장을 하고 싶을 만큼 진짜 마음에 듭니다. 아까부터 여기 달랑달랑 거리는 거 궁금하셨죠? CN에서 나온 키링이에요. 같이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비싸요. 그렇지만 너무 귀엽다. 이렇게 통통한 하트로. 듬직한 하트죠? 딱 이렇게 초록색으로 포인트 주니까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또 이 친구도 세이머 온도 가방인데요. 너무 둥글둥글하면서 퐁신퐁신해 보이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컬러감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희 어찌는 자꾸 이거 보고 분홍 소세지 같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핑크색 가방 하면 쿨핑크, 좀 핫핑크 이런 컬러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따뜻한 베이비 핑크 이 컬러감이 전 너무 예뻤고, 워낙 이렇게 폭신폭신 부피감이 있는 가방이라서 사실상 여기 뭐가 많이 막 들어가지는 않아요. 안에 주머니도 따로 없기도 하고요. 하지만 귀여우니까 됐어.
이렇게 크로스백도 따로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크로스끈이 너무 아쉬운 게 길이 조절이 안 돼요. 저한테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크로스끈이 있지만 저한테는 쓰지 못하는 느낌이라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형식으로만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산 여행 최근에 갔을 때 소품샵에서 이 친구를 딱 발견해가지고 이거 너무 귀엽잖아! 이래가지고 구매를 갈겨버린 친구인데요. 제 옷이랑 되게 커플 같지 않아요? 또 이 입체적인 하트 패턴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 광택 있는 새틴 소재로 되어 있고요. 진짜 이 하트가 너무도 귀여운 친구죠. 소재가 탄탄해가지고 좀 뭔가를 넣었을 때 늘어지거나 이런 느낌 없이 딱 각이 잡혀있는 스타일이에요. 편하면서도 귀엽게 휘뚜루마뚜루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 되게 좋은 스타일이죠. 이게 겉으로 봤을 땐 좀 도톰해 보이긴 하는데 부피감이 막 있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작지만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완전 하얀 생 화이트여가지고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짜란! 아까부터 제가 계속 하고 있던 이 목걸이인데요. 이런 하트 목걸이가 지금 되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유행이 언제까지 갈까 싶어가지고 안 살려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결정적이었던 게 최근에 친한 동생 생일 선물을 사주면서 그게 너무 예쁜 거지. 그래서 제 것도 샀어요. 근데 진짜 잘 샀어요. 아 진작 살걸. 근데 조금 흔하지 않은 하트면서 적당한 크기의 하트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거스트 하모니의 이 목걸이가 딱 있는 거예요. 하트가 진짜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라서 어디든 매치해도 되게 예쁘고요. 이게 길이 조절도 되게 편하게 되거든요. 지금 저는 화면에 보이게 하려고 좀 짧게 맸는데 얘를 늘리면은 이렇게 길게 멜 수도 있고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줄어드는 형식이라서 완전 짧게도 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 영어로 써있는데 뒤에 부분에는 어거스트 하모니 써있고 굿바이브 올린가? 뭐 이렇게 써있거든요? 적혀있는 영어 뜻도 좋아. 뭔가 긍정적이잖아. 나 또 긍정적인 거 좋아한단 말이야. 진짜 딱 기본템으로 여기저기에 포인트로 차주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자, 이제 이 패션하울의 마지막입니다. 신발! 레인부츠입니다.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에 레인부츠가 정말 많이 품절된 거 알고 있으시죠? 저도 레인부츠 사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사실 레인부츠를 지금까지 사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장마가 길다니까 사야겠다 싶기는 한데 장화에 돈을 크게 투자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뭘 해도 머리가 망가지면서 그냥 안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한 7만원, 8만원 뭐 그때에 레인부츠를 막 찾다가 이 친구를 알게 된 거예요. 완전 가성비로 굉장히 유명한 추추스 레인부츠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기도 하고 3만원대인데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기로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재입고도 빠르게 되고 배송도 바로 오는 거야. 그리고 저는 길이감이 긴 장화보다는 이 정도의 짧은 장화를 사고 싶었어요. 신고 벗기에도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거다 싶어서 샀는데 진짜 만족해요. 레인부츠 아직 막 장만 못하신 분들 진짜 이거 추천합니다. 아직 사실 비오는 날 신어보지는 못했는데요. 후기가 막 몇천 개가 되고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요. 이렇게 옆에 추추스라고 써있는 요 포인트. 살짝 무광으로 광택감이 있어가지고 딱 신었을 때 핏이 진짜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애매한 기장감이면은 다리 짧아 보이고 종아리 두꺼워 보이는 거 뭔지 아시죠? 그리고 진짜 말랑말랑해가지고 너무너무 편하고요. 안에 소재도 정말 정말 부드럽고요. 이거 밑창이 진짜 완전 절대 안 미끄러질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신어보진 않았지만 미끄럽지도 않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좀 몇 번 신었어가지고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말로 떠들어 제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또 실버 트렌드니까 그렇게 또 예뻐 보이대? 근데 여러분 제가 샌들을 신을 때 물집이 엄청 잡혀요. 그래서 엄청 고심에 고심을 해가지고 샌들을 골랐단 말이죠. 원래는 이 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걔가 갑자기 품절했다면서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진짜 힘들게 골랐는데 이게 품절이라니까 나는 대체 뭘 사야 하나. 근데 그러다가 이 친구를 봤는데 리뷰가 진짜 없었거든요. 아 모르겠다 나 이제 더 이상 고민하기도 싫고 짜증나 사봐 일단 이러고 그냥 결제를 했죠. 근데 웬걸 너무 잘 산 거죠. 착화감이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샀는데 내 판단이 정확하게 적중한 거지. 얇은 스트랩으로 된 친구들은 좀 아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좀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도 줄이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 친구 신으면서 물집 생긴 적 하나도 없어요. 실버 컬러감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서 봐도 진짜 반짝반짝하죠. 굽 높이가 또 6cm나 돼가지고 이런 면에서 또 약간 발이 아프지 않을까 또 걱정을 했는데 앞에도
안에도 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막상 신었을 때 키는 커지지만 불편한 그런 발 아픈 느낌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진짜 만족해요. 마지막은 제가 휘뚜루마뚜루 신으려고 구매한 요 친구. 이거 여러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워낙 유명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쪼리기는 하겠지만 이런 푹신푹신한 쪼리 중에 또 유명한 게 우퍼스잖아요. 근데 저는 우퍼스를 신어봤을 때 바닥이 너무 둥글게 돼가지고 너무 말랑말랑해가지고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일단 우퍼스를 배제하고 토엔토를 골랐는데 토엔토가 또 기본 타입이 있고 바운스 타입이 있는 거예요. 바운스가 좀 더 팔공감이 편하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운스를 사고 싶기는 했는데 바운스가 사이즈가 230이 가장 작은 사이즈예요. 근데 사람들 후기를 보니까 230 신는 사람들이 230을 신으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런 후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고민을 했어요. 또 괜찮았어요 하는 사람들의 후기도 간간이 보이길래 바운스를 샀죠. 근데 결론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사이즈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약간 왕발처럼 보이는 거는 있기는 한데 전 괜찮았어요. 컬러가 크림 컬러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노란기가 좀 많이 도는 크림 컬러기는 하더라고요. 토엔토가 이 발가락 끼는 부분 여기가 아프다는 후기가 진짜 많아요. 장시간 이거를 여행 동안 신고 다니니까 좀 아프더라고요. 거기 부분이. 근데 이게 적응되고 나니까 좀 괜찮아요.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한 쪼리 같기는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편하게 신고 있고 여행 내내 너무 잘 신었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아주 그냥 탈탈 털렸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가지고 오다 보니까 좀 브랜드에서 뭐 출시하는 기간도 있고 배송되는 것도 막 늦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항상 이 시기 때쯤에 가지고 오게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오늘도 안녕. 안녕.